대구의 한 아파트가 길고양이와 관련한 관리 규정을 만들어 논란입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면 누군지 사진을 공개하고 10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인데요. 길고양이를 돌보려는 입주민과 그걸 원치 않는 입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면서 생긴 일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 게시된 공고문입니다. 누군가 단지를 거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붙었습니다. 동선 추적으로 당사자를 확인했고 동영상도 확보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진에 있는 두 사람은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른바 캣맘 A씨 부부입니다. 부부는 관리사무소로부터 또 한 번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면 10만 원의 위반금을 부과한다는 내용 증명도 받았습니다. 원래 뭐 있었던 애들이고 애들이 중상화 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사실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그 내용 증명을 보내고. 한 달 전 아파트 내 길고양이 관리 규정이 생기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전체 1,500여 세대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투표에 참여했고 76%가 찬성해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규정에 반대하는 주민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건 좀 충격적인 거예요. 동선 확보, CCTV, 동영상. 아파트 관리소 측은 그동안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단지 안에서 캣맘들이 밥을 챙기는 길고양이는 4마리에서 5마리 정도. 이들은 길고양이를 그냥 두면 위험한 먹이 활동을 하다 다치고 병에 걸리거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동물보호법이 길고양이를 돌보는 일을 법적 의무와 권리로 보장하는 이유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아파트 관리 규약이 법률에 근거한 행위를 함부로 금지할 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령인 동물보호법에 조금 맞지 않거나 위반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그런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나 동물보호법이 우선 작용한다는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매년 3만 마리가 넘는 고양이가 버려지고 길에서 구조돼 중성화 수술을 받는 고양이는 한 해 7만 마리에 이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